어떤 간증 4223 주제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양의 옷을 겉에는 입었지만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오늘날에는 이 거짓 선지자 외에도 우리 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많은 사탄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 사탄의 정신 조종으로 자기 자신을 자해하거나 죽음의 길로, 파멸의 길로 빠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날에는 이런 거짓 선지자나 사탄의 꾀에 빠져서 참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죠. 그 우리는 밖에 나가보면 수많은 십자가의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는 그 교회에 옆집에 또 교회 있고 그 옆에 교회 있고 우리 한국에는 정말 수많은 교회가 너무나도 많죠. 옥상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은 밤이면은 전부 다 십자가예요. 전부. 이 많은 교회 중에서 정상적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학을 하기 전에는 십자가 붙어있는 교회는 모두 똑같다고, 하나님은 성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여 성도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이단 교회가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데 놀랐습니다. 저는 나의 어떤 간증을 4천 개를 넘도록 블로그에다가 한 20년 가까이 18년 동안 글을 올리는 동안에 이제 인터넷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인터넷 전도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 교회 시험에 빠지거나 이제 실망하거나 그래가지고 교회를 그만두고 집에 있거나 혹은 지금 다니던 교회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실망했거나 그런 성도들이 나에게 연락을 해봐요. 어떤 분은 찾아오기도 했어요. 어떻게 찾았는지 몰라, 나는. 서울 집에 있을 때는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당신 주변에 있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다니십시오. 하나님은 온 세상에 다 편재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느 교회 가든지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집에서 가까운 교회 중에 진정한 그리스도가 아닌 거짓 선지자가 운영하는 이단 교회가 너무 많고 성도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집요하고 강교하여서 한번 수렁에 빠지면 헤어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죽을 고비에서 살려놓으니까 그 사람이 다음에 연락이 왔는데 이단에, 우리나라 아주 큰 이단에 빠져서 다니면서 나도 거기 다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살려놓은 게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려놓으니까, 죽을 사람을 살려놓으니까 그 이단을 믿더라고요. 이단에 빠지는 순간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거짓 이단들의 특징은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아요.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어요. 뭐 폭력배까지 조직 청부 살이 저 뭐 저 폭력배들까지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그 성도가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듭니다. 도를 다니다 보면 각자 여러 교회에서 전도를 합니다. 성도들이 나와서 자기 교회 전단지를 보여주면서 그 교회 오라고 다 해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지나가다 전단지를 주면서 우리 교회 막 오시라고 막 이러면 할렐루야 그러면은 아멘 하면서 교회 다니시는군요 이렇게 당장 뒷걸 웃으면서 뒤로 물러서요. 아, 저분은 교회 다니시는구나. 그러고. 그것이 정상이죠. 만약에 내가 전단지를 돌리는데 어떤 분이, 저는 교회 다녀요. 그러면은, 그러세요. 그러고, 보내는 게 정상이죠. 그 다니는 교회 다니시라고. 내가 인터넷으로 교회 다닌다 할 때 당신 집에서 가까운 교회 다니십시오. 하는 것도 다, 하나님 성전은 다 같이 온 세상에 편재해 있기 때문에 같은 교회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단은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목사나 목사라고 밝혀도 끈질기게 달라붙어요. 아주 집요해요.
그 우리는 온 세상 사마리아 땅 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사마리아 땅 끝까지 있는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겠어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나와 성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룩하고 순고하면서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전도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여기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땅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 와도 좋고 하나님은 세상에 편재되어 계시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나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기초난 완도로 기초난 다음에 우리 이제 그 허름한 이제 농가 주택에서 이제 다음에 서울 집이 팔리면은 그 이것을 참 하나님의 성전을 인터넷 성전을 지어서 여기서 이제 설교도 하고 이것들을 전부 블로그랑 또 유튜브에도 다 넣겠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집이 들어왔는데 이제 원수가 그 짓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사람을 정신조정해서 죽이고 많은 연예인을 죽이고 천안함 사건이나 이태원 사건이나 강원도 펜션 사건을 저지르고 강서구에 있는 모 아파트에 다섯 명을 정신조정으로 살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꿰뚫어보고 그것을 인터넷에 올리니까 나를 이제 제거하려고 그런 거죠. 모든 것을 다 경제적으로도 묻고 모든 가는 데마다 함정을 파고 초첨단 기계를 가지고 내 자동차에 급발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사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런 사탄이나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은 거기서 이기는 방법은 성령 충만하는 게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킬 자는. 그 35년 동안을 이 임대를 막고 모든 방배동 부동산을 다 임대를 막았어요. 매수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세를 놓을 수 없죠. 그 집을 담보로 또 전세를 빼서 이제 또 다른 부동산도 사고 또 상가도 사고 이제 이랬는데 돈줄을 먼저 막는 거예요. 헐값으로 넘어가도록. 그러니까 나는 이제 벽에나 이렇게 우리 담벼락이나 대문에다가 시세의 절반값으로 4억짜리 집을 2억 5천이라고 내놓고 1억에 50만 원 살면서 일단 우리 집에 들어오면 임대를 올리지 않는다. 그 대신에 나갈 때는 자기 스스로 빼나간다는 특약을 갖다 걸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은 들어오면 전부 Y기업이 매수해가지고 나갈 때는 소송을 걸어요. 소송을 걸어서 거짓 증거 뭐 존재하지도 않는 번지에다가 뭘 넣고 거짓말로 수두룩한 고소장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계약하려면 방을 안 보여주고 방해를 쳐요. 그리고 이미 계약을 해버리면은 계약자의 전화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아, 참 이런 악한 그리고 가는 데보다 함정을 파고 급발진을 시키고 그 청부살인을 시키고 이런 우리 먹는 생수에다 독을 넣고 이런 말할 수 없는 대문이나 내 자동차 손잡이에 독을 묻혀서 손이 이렇게 까져버리고 이렇게 마비되고 이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른손에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손을 잡으니까 풀리더라고 이게 굳어버린 손이. 참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이단이나 이 사탄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정상적인 교인들은 다른 교회 다닌다면 즉시 동료 의식을 느끼면서 동일시하고 미소를 짓습니다. 그냥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 다니든지 같은 그리스도 형제 자매라는 거죠. 그것이 교인들의 당연한 겁니다. 그런 같은 아버지를 믿으니까. 그런데 거짓 선지자 이단들은 오직 이단 교회를 끌어넣기 위해서 매우 집요하고 끈질기게 병적입니다. 에스겔 22장 27절과 28절에는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우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이 거짓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복수를 행하고. 저희 간증으로는 제가 기촌한 완도는 면에서 군이 있고 그 다음 읍에서 면으로 나누어져 있는 데다 또 리로 들어오니까 굉장히 소규모 마을이죠. 10명이 100집이 안 되는데 우리는 거기서 또 뚝 떨어져서 왔을 때는 들락들락한 총각이 하나 전부 조그만 도로 건너편에 있고 우리 집 사이에는 앞뒤로 집이 두 집밖에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Y 기업이 이제 하수인을 우리가 가는 데마다 하수인을 다 땡 눌러서 놓고 또, 초첨단 기기를 가져놓고 모든 걸 도청하고 빔을 쏘아대고 독극물을 대문에 붙이고 이런 짓을 서울수사 했던 걸 그대로 똑같은 독극물을 붙이더라고요. 참 100여 가구도 안 된 어촌 마을인데 이미 기존 교회가 있는데 읍에서 이단 교회 전도사가 주민들을 해유하려고 집집마다 다녔어요. 처음에는 기춘한 우리 집은 대문과 담벼락에 십자가를 세워 있어서 누가 보든지 이 집은 예수 믿기 때문에 가서 전도할 필요가 없겠다 그렇게 느끼죠. 그래서 이 마을 교회도 내가 이미 목사란 소리도 안 하고 인터넷으로만 이렇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아 그럼 그냥 집 안에서 십자가를 걸어놓고 저렇게 양쪽에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집에 십자가로 도배를 했으면 담벼락마다 십자가를 도배를 해. 내부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십자가예요. 우리 집 침대 위에도 십자가고 모든 식탁에도 십자가 작품이 있고 전부 십자가예요. 마귀 사탄과 싸워야 되니까 십자가가 나의 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죠. 그리고 그들의 마귀 사탄의 내용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만 알고 있지 말고 세상에다가 다 퍼라. 그래서 인터넷을 30개를 블로그를 그게 돈이 되거나 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블로그가 20년 동안을 30개 블로그를 인용하면서 마귀 사탄과 싸웠어요. 지금은 이제 유튜브에서는 숫자 조작을 해요. 막 단위가 뭐 한 개를 두 개로 줄인 게 아니에요. 뭐 몇백 배를 갖다가 줄여서 0으로 만들어놔요. 뭐 시청률 시간은 뭐 280개, 300몇 개인데 하나 이게 그 본 사람은 하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유튜브 자체 내에서도 시간과 구독자 수를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 밑에서부터 올라온 것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앞으로 이걸 조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온 것은 Y 기업이 장난치는 거, 블로그에서 장난치던 것하고 똑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천한 안도에서 우리 집 대문과 담벼락에 십자가를 해놓고 나는 또 시간이 없고 2300평 땅을 또 농사를 지어야 되고 또 블로그도 써야 되고 설교문도 작성했고 하루에 5번씩 앱에 보고 설교하고 기도해야 되니까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하고 블로그를 써야 되고 작품을 해야 되고 또 음식을 만들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2300평의 땅을 농사를 짓고 가축이 또 많을 때는 한 30개가 넘어요. 염소랑 개랑 이렇게 고양이까지 합치면 30마리가 넘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바쁘고 그리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이제 설교문 작성해야 되고 또 어떤 간증도 써야 되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로 대문에 배를 놓지 않아요. 근데 대문에 배를 꼭 필요한 뭐 마을에 필요한 것들은 방송으로 하고 필요한 사람은 전화를 하는데 내 핸드폰을 아니까. 근데 난데없이 막 문을 개패듯 하면서 그것도 없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문이 막 개가 뛰어나갈 까 봐서 주물로 된 흰 대문 위에다가 또 못을 하나를 붙였는데 그것이 깨질 정도로 깨뚜드려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던 것을 놓고는 이제 나가보니까 그 이단 내가 거절하고 나가 보냈던 이단이 또 그 이단 교회 전도사가 와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똑바로 뜨면서 째려보면서 탁 차갑게 하면서 문을 칵 닫고 들어왔는데 그리고 이제 마을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이 마을에 교회가 있으면 그건 매너가 아닌 거예요. 그 옆에 교회 다니는 백여 가구도 안 되는 그 교회에 예, 이단이 들어와서 그 자기 뭘 빼내가겠다는 소리예요. 여기에 있는 마을 사람을 내가 전도해서 우리 작은 교회에다가 하면 그건 그 매너가 아닌 거예요. 나는 인터넷
인터넷으로 뭐 교인의 그 설교를 할 만큼 집이 넓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은 인터넷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당신 이 마을에 더 이상 다니지 마라. 그냥 즉시 가라. 마을에 다니봐. 이미 교회가 있는데 왜 다니느냐. 이단 그렇게 해서 또 보냈는데 또 오더라고. 근데 교회고 우리 딸이 전도사인데 무슨 뭘 가르치겠다고 이단이 와서 그러냐 이거예요. 저는 만약에 이단인지 저는 이제 그렇지만 만약에 이단인지도 모르는 초신자나 일반 성도라면 저런 이단을 끈질긴 거머리 작전이 귀찮아서 넘어가겠구나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베드로후서 2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시작되겠습니다.